AR1과 JBL 올림푸스 스피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AR1 스피커는 1954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AR사의 첫 번째 스피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7년도에 AR3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AR사의 철학을 담고 있는 대표작인데 보통은 이제 조금 덜 좋은 것부터 점점 좋은 걸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AR사의 경우는 제일 좋은 스피커를 처음에 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된게 이유가 있어요. 그 AR사가 처음 스피커를 만들 때그 고음 유닛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75A를, 알텍의 75A를 고음 유닛으로 썼습니다. 75A는 원래 플레인지 스피커 유닛인데, 그 플레인지 스피커의 유닛을 고역, 중역에 쓰고, 그리고 우퍼만 이제 AR사에서 개발한 우퍼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알텍 75A가 워낙 그 명기로 인정받기 때문에 AR 스피커의 왕좌 자리를 차지하는 데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제로 AR1 스피커가 뭐 예를 들면 6,700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500 정도의 금액은 저 통이나 우퍼가 아니라 75A 유닛이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R1보다는 AR3가 조금 더 AR다운 스피커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AR3 스피커의 경우는 전부 다 AR사에서 만든 유닛으로 만들었지만, AR1의 경우는 알텍의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스피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R1 스피커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스피커였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밀폐형 스피커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올림푸스처럼 통이 크면 소리가 크다, 그리고 소리가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AR1은 통이 작은데도 굉장히 단단하면서 풍성한 소리를 내주더라, 그리고 소리가 멀리까지 뻗어나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AR사는 이 밀폐형 스피커에 대한 특허를 내고 그때로부터 이제 AR 스피커에 어떤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그 시점이, 그러니까 1954년의 시점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인 부흥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홈오디오라는 개념이 서서히 등장하고 또 카페 같은 데에서 스피커들을 많이 쓰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화관 위주의 그런 오디오 시장이었다고 그러면 이 AR 스피커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카페,
식당 이런 데 오디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기 위주에서 소형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그 타이밍에서 밀폐형 스피커로서 이전의 스피커와는 다른 형태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AR1 스피커는 또 초기형과 중후기형이 조금 다른 평가를 받아요. 초기형은 어트네이터 버튼이 되어 있지 않고 몇 개의 그 조절 나사들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특이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퍼가 주름이 없는 민자 우퍼인데 이 민자 우퍼가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내준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고음 유닛의 경우는 추정이긴 하지만 원래 웨스턴 750A로만 발매되던 것이 알텍 750A로 변경된 것이 이제 아마도 그 1950년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54년도에 AR 스피커를 만들 때에는 웨스턴에 납품하던 그 유닛이 그대로 AR1에 장착되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트로웨이라는 것이 웨스턴 마크만 붙으면은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의 값이 나가는 건데 AR1에 들어가 있는 그 트로웨이는 아마도 웨스턴 유닛과 같은 소리를 내주는 트로웨이가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AR1 스피커를 열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트로웨이가 웨스턴 마크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많이 열어봐도. 그러니까 이제 마크가 찍혔을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50년대 이후로부터 바로 이제 75A의 반독점법이 형성이 되니까 알텍에서 알텍 마크를 찍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소리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후기형, 그러니까 8,000번대, 10,000번대의 AR1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4,000번대의 그 초기형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실제로 고역이 좀 부드러워요. 예,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그때의 고역은 조금 더 거친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뭐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런 차이를 놓고 볼 때는 아마도 두 개의 유닛 간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곡 더 청음하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